오늘은 감성을 충전하기 위해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필라멘트. 프랑스어로 적힌 메뉴판을 읽어봅니다. 반비오 엘레베옹 피드쉔 주행능 꾸러기 네뱅. 좋은 메뉴들이 많습니다. 와인과 고민을 하다 오늘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자차 오늘 하루 감성을 충전할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영수증은 추억의 향기를 담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니타이저를 바릅니다. 시럽이었나 봅니다. 원두를 하나하나 보고 느끼며 감성을 충전하는 동안 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진동벨이었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재빠르게 한 입 먹는 것을 성공합니다. 혼자 온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크는 3개씩 받아줍니다. 사진을 찍지 않는 일은 화장실을 다녀와 손을 씻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보고 느끼고 배운 감성들을 최대한 기억할 수 있도록 사진을 많이 남겨봅니다. 딱히 업로드를 통해서 관심을 모으기 위한 행동은 아닙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더 감성을 느끼기 좋은 온도가 됩니다. 추워서라기보다는 빠른 감성의 충전으로 금방 자리를 뜹니다. 오늘도 저는 배부르게 감성을 충전하고 갑니다.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